에피지네틱스. 진, 지네틱. 이건 유전학이라는 얘기인데, 옛날에 알고 있는 유전학은 내 유전자는 반절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엄마, 반절은 아빠. 틀림없이 닮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 유전학이 아니고 앞에 에피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에피는 above. 그 옛날에 알고 있던 유전학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암유전자 물려받았으면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암환자가 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그 당시 알고 있던 그 유전학, 그 이상의 유전학을 비밀을 벗겨보니까 아무리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 유전, 유전자에 있는 질병과 아무 상관없이 평생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미 태어날 때 유전자는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후성,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질병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래서 후성, 태어난 이후에 이미 다 결정됐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유전자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후생 유전학,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옛날 유전학에서 뭔가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게 한 2000년도부터 엄청난 속도로 이 의학계에서 발전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후성 유전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결국은 아빠에게서 나온 정자라고 하는 세포와 엄마에게서 나온 난자라고 하는 세포가 만나면서 수정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세포는 23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요 성염색체는 23쌍이 아니고 23개가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자, 난자도 23쌍의 이 유전자 염색체를 갖게 만들어 놨으면 얘들이 합해지면 그 다음 자식은 염색체가 몇 개가 돼요? 46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막 92개가 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염색체는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씩만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랑데뷰를 하면은 다시 23쌍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되는데, 이거는 정확히 반절은 엄마를 닮았고 반절은 아빠를 함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얘가 똑같은 걸 두 개로 복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복사하는 건 나중에 보더라도 그 수정란 속에 어떤 염색체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23쌍이 있어요. 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세포 속에 있는 핵 속에 이게 있는데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안 보여요. 염색하는 물감을 들이면 얘가 보여요. 그래서 딱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어떤 염색 물감을 뿌렸더니 그 어떤 실타래가 보이더라. 그래서 염색사, 실사자를 써서. 그런데 이게 실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뭉쳐있을 때는 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염색이 잘 되는 물체로 보여서 염색체,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염색체 23쌍 중에서 하나를 잘 풀어봤더니
이게 두 가닥의 실이 비비비비 꼬여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두 가닥의 실 사이에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이렇게 네 개의 물질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이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검은 머리로 만들까? 금발로 만들까? 이 설계도가 여기 네 가지 알파벳으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쌍 중에서 쫙 그 중에 몇 번째 책에다 쓴 설계도냐에 따라서 이건 주방 설계도인지 안방 설계도인지가 정해지는 거고 그 주방 설계도 중에서도 몇 페이지 부분에 이 알파벳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찬장인지 싱크대인지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씨 알파벳 네 가지 가지고 이렇게 복잡미묘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 맞은편 실타래 쪽에 또 다른 물질이 붙어 있는데 또 아무거나 달라붙게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시토신은 언제나 구아닌만 와서 짝이 맞게 되어 있어요. 아데닌은 티민과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쌍 중에서 몇 번째 그 실타래냐? 그 실타래 중에서도 반절 딱 잘라가지고 윗동네 부분에 있느냐 아랫동네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윗동네 중에서도 몇 번째 구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네 가지가 시토신, 아데닌, 시토신, 아데닌 이렇게 있는 거 다르고 시토신, 시토신, 아데닌 있는 거 다르고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복사를 한다 이겁니다. 복사를 하면은 실 가닥이 쫙 풀어져. 풀어지면은 한쪽 실에는 시토신 아데닌 붙어 있을 거고 얘가 아무리 저쪽 멀리 갔어도 이쪽에는 구아닌 티민이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토신 아데닌 이런 것들은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다 들어있는 영양물질입니다. 그 수많은 영양물질들 중에서 이쪽 실가닥에 붙어있는 시토신에는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프로포즈 해봐도 궁합이 안 맞아.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가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시토신 앞에는 구아닌이 달라붙게 되어 있고 아데닌에게는 누가 달라붙어요? 티민.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게 하나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떨어져 나간 구아닌과 티민을 가지고 있는 실타래는 시간이 지나니까 구아닌 앞에는 누가 달라붙어요? 시토신, 티민 앞에는 아데닌. 그래서 처음과 똑같은 게 하나에서 두 개가 되고 얘들이 각자 또 그렇게 하면 네 개. 이렇게 해서 한 30조개 정도 세포가 만들어지면 나 같은 사람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한 설계도라는 얘기인데 그 세포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30억 쌍의 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아데닌은 그냥 가장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A자로 쓰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없겠지요. 티민은 T자로 쓴다고 해도 세포 하나 속에 있는 모든 그 철자를 써보니까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전자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처음 만들어진 그 수정란을 똑같이 복사해서 두 개가 됐으니까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일지라도 유전자는 다 똑같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 세포든지 손톱 세포든지 다 그 수정란에서 복사된 것이니까 유전자는 100% 똑같아요. 근데 모양이 왜 이렇게 달라요?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세포는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유전자 정보 중에서 머리카락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어서 머리카락처럼 자란 것이고 손톱 세포는 손톱만 드는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자,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만들어졌느냐? 그것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여기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절대로 흑인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려받았을지라도 어떤 유전자 스위치를 껐느냐 켰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느냐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 집안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한숨 짓는 사람은 바보야. 그건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좋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런데 유전자 차원에서 내가 어떤 유전자 물려받았느냐는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미 이렇게 물려받았어도 이 유전자에 어떤 걸 스위치를 끄고 킬 것인지는 후생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공기 맡으면서 살았느냐, 내가 어떤 음식 먹으면서 살았느냐, 내가 어떤 마음 품으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누구 맘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인생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그래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 유전자를 요즘 다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들어있네. 그래서 좀 알고 보니까 언니도 유방암이 있다고 그러고 엄마도 유방암이 있고 외할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럼 이제 막 땅이 꺼지라고 걱정을 하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딸로 태어났나.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한숨 지으면서 암덩어리가 또 그만큼 커지기만 해. 그런데 그건 나에게 주어진 출발선이고 이제는 후생유전학적으로 여기에 아무리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생유전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어떻게 끄는가 하고 보니까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있는 메틸기라고 하는 물질, 그 물질이 네 가지 중에서도 다른 데가 아니고 시토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달라붙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시토신에 딱 달라붙기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유방암 만들어라고 하는 설계도지만 스위치 꺼! 꺼버리면은 일평생 유방암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권총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방암 유전자 권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총이 있다고 해서 이게 총알이 날아가는 건 아니죠. 거기에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권총 속에 탄알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간 건 아니에요. 방아쇠를 당겨야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 권총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암 프로모터, 촉진 인자, 이니시에이터라고 해. 시작하게 하는 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130살 살 때까지도 그거는 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메틸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유방암 유전자 총알이 들어있는 권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방아쇠가 담겨지지 않도록 잠그는 잠금 안전장치가 있죠. 잠금장치. 메틸기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딱 잠궈버리면 혹시 그걸 먹었어도 이탈하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생유전학이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했었던 질병들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신의학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가 인간 게놈협회 모임에서 발표한 논문이 2003년 11월 달에 발표된 게 있는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이때부터 이쪽에 관계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역사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한 20년 지난 거예요. 자, 구아노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구아노. 이 쥐는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노란 색깔의 털을 가진 구아노도 있고 또 갈색 털을 가진 구아노 쥐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얘들은 왜 색깔이 이렇게 다를까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그 노란색 털이다라고 돼 있으면 노란색 털 쥐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란색 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쥐는 또 비만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란색 쥐는 뚱뚱합니다. 갈색 쥐는 날씬해요. 당뇨병 누가 더 많을까요? 노란색 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노란색 쥐는 다른 유전자는 똑같아도 병약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랜디 지리틀 박사가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대부분 쥐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하지요. 그 이유는 사람이 사는 분포지역하고 쥐가 사는 분포지역이 100%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거하고 쥐가 먹는 거하고 100% 똑같습니다. 호랑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너무 다르지요. 근데 쥐는 내가 먹는 거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싸기도 하지만 또 이 쥐는 거기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도 맞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란색 털에 뚱뚱한 쥐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세포를 여러 개를 뜯어냈어요. 여러 개를 뜯어내가지고 그 이 세포에서 핵만 딱 뽑아낸 겁니다. 핵만. 이 핵 속에는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노란색 털 유전자, 비만 유전자. 그리고는 여자 쥐한테 난자를 다 여러 개를 채취를 했어요. 난자 속에는 그 여자 쥐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써먹으면 안 되고 그 난자 쥐로부터 핵은 다 뽑아서 버렸어요. 그 여자 쥐 유전자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요 노란색 털 비만 유전자를 가진 이 쥐 세포핵을 통째로 다 집어넣었어요. 얘가 만약에 잘해서 그 유전자를 똑같이 복사해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해서 쥐로 태어나게만 하면은 이 노란색 털에 뚱뚱한 쥐가 복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옛날에 그 전에 다 밝혀졌어요. 둘리 양을 가지고도 성공을 했고 이게 복제 인간 만드는 기술인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복제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얘가 어떤 환경에서 제일 복사를 잘 할까요? 그 쥐 자궁 속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대리모 자궁에다가 착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아이 잘못 낳는 사람들 다 해서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뭘 다르게 했는가 하면은 이쪽 대리모들에게는 인스턴트 식품을 줬어요. 라면을 먹게 했어. 이쪽 쥐에게는 브로콜리를 먹게 했어. 건강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자궁 속에 있는 그 수정란은 유전자가 결정됐어요. 노란색 돌의 뚱뚱보 유전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결정된 이후에 환경을 양쪽을 다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인스턴트 식품을 줬고 이쪽은 건강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태어났는데 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죽는 일도 있습니다. 이쪽 노란색 털의 뚱뚱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요 쥐가 그 대리모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서 딱 태어나게 했는데 기대한 대로 노란색 털의 뚱뚱보 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다 아는 그냥 복제 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쪽 딱 다른 거다나 유전자 다 결정된 다음에 건강식사를 하게 했는데 여기서 태어난 쥐는 갈색 털의 날씬한 쥐가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유전자가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도 임산부가 음식만 잘 먹으면 유전자가 변하는 거냐? 궁금하니까 이걸 쪼개봤어요. 유전자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흑인하고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딱 임신한 다음에 아무리 브로콜리 먹어도 검정색 피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얘가 갈색 털에 날씬하냐 하고 딱 뜯어봤더니 똑같이 갈색, 이제 노란색 털에 뚱뚱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 노란색 털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틸기는 먹는 음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노란색 털에 메틸기가 딱 시토신 위에 달라붙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노란색 털, 너 스위치 꺼라. 노란색 털 스위치 꺼지니까 갈색이 드러난 것이고 뚱뚱보 유전자에 딱또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스위치 꺼지니까 뚱뚱보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날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질병 유전자 물려받았어도 아직 기회가 있다. 요거 스위치 끌수 있는 음식이 뭘까? 생활이 뭘까? 이것을 이제 후생 유전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질병과 상관없이 살수 있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지금까지 크게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 이 책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내 세포 속에 23쌍의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실덩어리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설계도가 기록된 것이니까 23권의 나를 만드는 설계도책 23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더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10번째 정도 되는 책 속에 예를 들어서 내 눈이 생명으로 만들까, 정록 생명으로 만들까, 아니면 뭘로 만들까, 요걸 또 기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전자를 딱 읽어보니까 이책 중에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니까 안 좋은 유전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은, 야, 이거 다 열어지면 이건 참 힘들게 살겠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물려받았지만 요거 나타나지 않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학자들이. 자, 어떤 방법인가 하면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부위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이렇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딱 붙여놨어. 자, 그러면은 이 속에 유방암 유전자가 있는지 고혈압 유전자가 있는지 있지만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은 너 지금부터 유방암 유전자 있어도 이거 발현되지 않도록 생활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이거 120년 동안 붙어 있어요. 그 암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계속 돼지고기만 먹는 거야. 그러면 이 히스톤 단백질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 그러면은 여기에 유방암 유전자 있는 것도 밝혀질 거고 고혈압 유전자 있는 것도 밝혀지겠죠. 그러면 한 번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암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시 기회를 줬어요. 너 지금이라도 요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이 또 밝혀졌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각각 안 좋은 질병 유전자 하나하나를 찾아야 돼. 이제 도매금으로는 안 돼요. 하나하나 찾아서 그 유전자마다 메틸기를 딱 스티커를 붙여주면 안 보여. 무슨 얘기인지.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책이 딱 펼쳐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74페이지에 유방암 이렇게 써있네. 그러면 요 메틸기라고 하는 스티커로 유방암 만들어라고 하는 뒤를 딱 붙여주면 펼쳐졌지만 또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 유전자가 있는데도 그 질병이 안 나타나게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쯤 됐으면 알아들어 먹어야 되는데 계속 LA갈비만 먹네. 술도 안 끊고. 그러면 요 스티커가 또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나가버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게 지금까지 핵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계사가 그린 설계도를 공사 현장에 원본을 주는 거 아니죠? 그걸 복사본을 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유방암 만드는 그 유전자를 딱 세포핵에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복사를 하는가 하면 도장하고 도장 찍은 그 종이에 있는 글씨하고 내용은 분명히 같지만 앞뒤가 바뀐 모양이 다르죠? 그것처럼 여기 세포핵 속에서는 DNA라고 하는 형태로 이 글씨가 써 있는데 그걸 딱 복사하면 도장하고 이 종이 글씨처럼 반대로 음량이 바뀌어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이걸 딱 복사한 것을 MR, DNA가 아니고 mRNA, 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사한 RNA 유전자가 세포핵의 설계사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요게 공사 현장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여기 있는 대로 무슨 벽돌, 무슨 아미노산 첫 번째, 무슨 아미노산 두 번째, 세 번째 붙이라고 하는 대로 붙이면 유방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 사람은 뭘 먹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건강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대로 지키면
마지막에도 유방암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세포 핵을 벗어나서 세포질 공사 현장으로 날아갔어. 이 복사본이. 그런데 도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장만 봐도 무슨 글씨인지 금방금방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공사 현장에 딱 갖다 줬더니 파키스탄 사람들이 설계도 해석하고 하지 못하지요. 요것 전문가가 번역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는 요 RNA를 번역하는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 전문가가. 이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샥 스캔을 해주면은 아 이게 여기선 뭐라고 써 있지만 진짜는 무슨 아미노산 갖다 붙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해석을 해주면은 tRNA가 오 무슨 아미노산 가지고 오라고 하는 글씨였대네 하고 쫙 날아다니면서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수많은 아미노산이 있는데 딱 그 아미노산을 잡아다가 요거 첫 번째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 해석해주면 두 번째 트랜스포테이션 요 이 tRNA가 가서 고 아미노산 갖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붙여주면 머리카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그 내용대로 유방암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진행됐으니 이제 유방암 걸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라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정말 건강에 좋은 생활을 실천하기만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그 RNA 복사본이 현장까지 날아갔는데도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그 설계도 해독해 주지 말아라 하고 전가를 보내요. RNA 비해독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날아갔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유방암 세포는 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소설책 쓴 것 같죠? 요게 지금 후생 유전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도 내가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 개 뭉쳐 있으니까 희소 단백질을 붙여주자. 그러면은 유전자 실타래가 이 실이 요 실타래에 그냥 똘똘똘똘똘똘 감겨져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있어도 몰라. 그런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만 자꾸 먹으면 그 히스톤 단백질이 떨어져서 얘가 풀어져.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백퇴된 와서 강의를 듣고 나 지금부터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풀어진 걸 어찌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하나 읽어서 어 여기 유방암 유전자 딱 스티커를 붙여줘요. 바로 메틸기를 붙여주면 있는데 스위치 꺼진 거예요. 그런데도 또 계속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면은 그 메틸기 스위치도 다시 켜져버리고 그게 복사가 돼서 저 공사 현장까지 날아가는데 그때라도 내가 이 생활을 돌이켜서 실천을 하면은 그거 해석해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3세 번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 잘못 먹어서 육적인 암덩어리 생겨가지고 육적으로 죽는 것도 무섭지만 영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여기 암덩어리가 생기면 이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적인 암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세상이나 육적인 세상이나 만든 분이 똑같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지금 제가 요 질병 유전자 있는데도 안 나타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라와서 너 지금처럼 계속 살면은 죽는다. 영적인 암 환자가 돼서 죽는다. 그러니 이제는 심판할 때가 다가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가 지금처럼 살아서 아무리 새빨간 죄인이라도 상관없다.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살고 너는 나를 닮게 창조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죄인이, 영적인 암 환자가 완전히 암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의인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럼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은데 그걸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예수쟁이들이 뭐 건강 얘기하면서 예수를 팔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 그러면은 히스톤 단백질 딱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스위치가 켜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또 두 번째 천사가 와서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날라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얘들아, 너 그대로 맛있다고 해서 맛있는 거 다 먹으면 안 돼. 그거는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음식이 아니고 입에는 보암직스럽고 입에는 달콤할진 모르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바벨론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탑인 거다. 그게 맛집이 아니다. 멸망시키는 그런 음식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의 힘으로 더 맛있는 거 만든다. 사람의 힘으로 창조주보다 더 예쁜 거 만든다. 하나님보다 더 영원히 썩지 않게 만든다. 방부제, 착색제, 조미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체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건강을 다 파괴시키는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입맛 버리고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가면 바벨론 무너진다. 그 말 듣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착색제, 방부제, 조미료 그런 거 들어있는 거 안 먹고 정말 자연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암덩어리 사라져요. 그런데도 안 듣는 사람들 있겠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또 세 번째 천사를 보내주셔.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렇게 3, 3번 자세히 가르쳐줬는데도 이걸 안 듣고 거절한다? 그러면 너는 멸망의 유황불로 끌고 가는 대장,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글지글지글 타는 그 게헨나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밤낮 괴로움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메시지는 꼭 받고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 세포에서 일어난 일과 원리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얘기 말고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가르쳐 주신 건강과 행복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암덩어리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후생유전학적으로 이 암을 이제 치료하는 시대가 됐어요. 후생유전학적으로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암을 딱 관리를 했더니 놀랍게 스위치 꺼지면서 암이 싹 치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이 집안은 참으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유전자가 단명 유전자를 계속 물려주는 집안입니다.
집안도 좋고 유명하고 뭐 그런데 50을 넘지 못해요. 이 집안들이 다. 그래서 이 존 맥클로는 어렸을 때 자기 동생하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니까 우리는 아버지도 47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40대는 넘기자. 그렇게 어렸을 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7살에 전립선 암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미국은 전립선암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했더니 그거 예후가 별로 좋지 않대. 해주는 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주치의 의사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 아니겠어요? 딘 오니시 박사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치료 방법들보다 더 좋은 게 요즘에 나왔다. 후생유전학적인 치료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3개월 만에 그 전립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학계에 발표가 되고 전 세계에 막 여기저기 매스컴에도 나가고 우리나라 SBS TV 방송에 나간 걸 제가 여기 복사해서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유감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 씨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예, 네 살 때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에요.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married.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45세 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46세 때, 큰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과 함께 우리는 40대 심장마비로 죽지 않도록 하자.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46세 생일이 지났을 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적재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3개월 만에 암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제게 카페에 전문가가 함께 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온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3개월 만에 음식을 채식으로 바꾸고 운동을 하고 명상 기도를 했더니 500개 전립선 암과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가 꺼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후생 유전학은 이제 어마어마한 양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전자, 꼭 지금 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혈압이든 당뇨병이든 파킨슨이든 유전자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인지를 배워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잘못된 유전자는 스위치 꺼지고 또 치료하는 유전자는 스위치 켜지고 그래서 이 질병들이 다 치료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왜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더니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드린 기적을 이곳에서 봅니다. 제가 여수병원 운영할 때에 송소희 자매가 20대 젊은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가지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 외할머니는 40대에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의 딸, 자기 어머니는 59세 때 자궁경부암 3기 말 환자였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또 형제 외삼촌은 신장암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 밑에 동생하고 파리바게뜨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둘 다 20대 젊은 여자 아이들이 사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잘 되면 문제가 됩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막 저녁엔 돈 세느라고 정신이 없었대. 잘 될 때도 그렇게 되는 거 되잖아요. 그냥 뭐 제대로 먹겠으면 그냥 몸만 움직이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과로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여동생이 아이고 배야 하고 밤에 난리가 났어.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을 갔더니 자기 동생이 1998년도에 난소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 젊은 사람 암은 암도 젊어가지고 굉장히 분열 속도가 빨라서 할머니 암보다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데 말기암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수술도 안 되고 항암치료를 하는데 머리는 다 빠졌고 이게 입이 다 헐어서 밥도 못 먹고 이게 혼자 걷지도 못하지 물 마시는 것도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건 진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같이 있다가 보니까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짝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는 난소암 말기 환자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상 탓할 만도 해요. 그죠? 유전자 차원에서 20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됐겠어요. 물려받은 유전자 맞아요. 그런데 딱 그 순간 자기도 그 병원 차트 올리면 동생 한가하고 똑같은 거 치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봤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했을 텐데 동생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치료를 안 받는다. 결심을 하고 인터넷을 막 뒤졌대. 그거 항암치료 안 하면서 하는 방법 없나? 그랬더니 그때 요 여수병원이 막 만들어졌을 때고
그런 거 안 하면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대네. 그래서 여수까지 요 송소희 씨가 온 거예요. 첫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가 제일 앞자리 앉는데, 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마지막 날 알았어요. 들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대로 진짜 열심히 해서 꼭 나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동생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 동생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동생 때문에 오래 못 있었어요. 딱 한 달을 하고 동생 걱정이 돼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김에 딱 검사를 해봤더니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동생한테 너 살려면 여수로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걷지도 못해. 그런데 복도에서 네 발 달린 요 지지대를 딱 끌고서는 언니가 막 걸어야 산다. 하나, 언니 나 아파 못 걸어. 걸어야 산다니까. 막. 두 자매가 막 울면서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데 다 울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두 자매가 나란히 손잡고 그 뒤에 있는 봉화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뒤로 저도 뭐 여기로 저기로 막 여러 군데 옮겨다니다가 미국까지 갔고, 그래서 한 8년 전에 분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두 자매가 거기 봉사자로 온 거예요. 거의 한 25년 만에 만났나 봐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계속 이런 거 하는 대로만 돌아다녔대. 여건이 되면 월급 받고 직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봉사도 하고, 하여튼 이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똑같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 자매가 각자 이런 힐링센터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과학적으로까지 증명된 후생 유전학적인 이론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간단해. 뭐만 끄면 돼요? 스위치만 끄면 돼. 여러분, 이 치료의 원리를 잘 배우셔서 스위치를 꺼주시는 그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기라도 이 원리의 길을 얘기한 대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얘기도 못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듣고 쫙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 존 맥클론보다 더 심한 말기 암 환자들도 놀랍게 완치가 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과 과학이 딱 만날 때 치료의 에너지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 길을 끝까지 한번 달려가시면서 꼭 완치돼서 100세가 아니라 150세까지라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